안녕하세요. 헬로우 귀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발합니다. 열차에 타십시오. 무임승차. 열차에 헬로키친 열차에 타는데 쿠폰이 나오겠어요. 돈을 내고 타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탑니다. 아이고 만나네. 내 사랑 조수 오빠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에서 해야지요. 오, 초코수소님도 어서오세요. 어우,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 가져온 거, 오늘 조금 가졌어요. 조금. 너무 많이 쓰면 안 될까? 요번 달은 이제 끝났어. 다음 달로 이제 이월 시켜야 됩니다. 다음 달로 이월 시키고, 주문하는 거는 다음 달로 이월 시키자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가져왔어요. 조금 물류센터 가갖고, 네. 부랴부랴 물건 담고 왔습니다. 어, 띠리띠령님, 예, 배안 처리했습니다. 배안, 배송 완료, 직접 배송으로 이제 처리해야지. 아니, 안 그러면 점수 깎게요. 그래서 미리 처리했다는 거 이해해주시고, 아, 여러분들 핫배 이용하시고 이제 5일 이상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목록이 있으면 그거 좀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5일 지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배송 완료를 처리합니다. 물건 다 챙겨놓은 상태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내 사랑 더스 오빠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물류센터에서 가져온 아이다 한번 쭉 올려드리고 저 후라이팬, 에그팬 오늘 한번 쫙 정리해갖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끝나고 이제 바로 밀폐용기 쪽으로. 밀폐용기는 뭐 아직 업그레이드된 게 없어요. 그대로네요. 그대로인데 밀폐용기는. 아, 근데 가볼게요. 오늘은 댓글 잘 보자고. 오늘은 댓글 잘 보자고 해놨어요. 댓글을 잘 봐야지. 모기가 있어. 자, 요거는, 원터치라고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하늘천사님, 어서와요. 아, 구매 확정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여기 누르면 이렇게 쭉 접혀요. 이렇게 쭉 잡아빼는 거. 아, 요거. 안전장치죠, 여러분들. 뭐, 이거, 아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콘센트에다 꽂아놓는 거 있죠? 그거예요. 안전망. 그거예요. 초코수정이, 예. 플라스틱 3단 서랍장이나 정리함 있어요? 3단 정리함, 구할 순 있는데, 내가, 초코수정님, 내가 연락처를 아나? 연락처를 알면은 내가 사진 찍어갖고 얼마에 보내드릴 수 있다고,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없는데, 3단 서랍장, 4단 서랍장, 플라스틱, 나무, 뭐, 많아요, 종류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서랍장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그거 갖다 놓는 순간, 뭐, 자리가 없어요. 그거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거는. 있긴 있어요. 와, 나 처음 물어봤어요. 방송하면서, 플라스틱, 3단 서랍장 물어보신 건 처음입니다. 알겠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좀 빠르면 요번 주 금요일날 사진 찍어갖고 보내드릴게요. 급한 거예요? 급한 거면은 안 되는데? 네, 금요일밖에 없어요, 시간이. 금요일날 제가 갔다 올게요, 금요일날. 네, 서랍장. 그때 보내드릴게요. 네, 자, 요거, 안전커버. 하여튼,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모해줘요. 매니저님은 저 메모해주고. 이게 뭐 1,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자, 4개 들어있어요. 4개. 1,000원이네. 보통 실리콘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집도 실리콘 사용했었어요. 돼지코. 급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에, 해피 하늘이님, 어서오세요. 단가만 알면 돼요. 감사해요. 왼 똥선. 에이, 감사. 자, 안전 커버.
안장 커버 했고, 그 다음이 요거. 배수구 관련된 것들. 배수구 관련된 거. 덮개가 드디어 들어왔어. 덮개가 드디어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 두 가지고요. 이게 작은 거. 말랑말랑한 그 말랑 소재, 말랑말랑 소재. PVC 소재네. 실리콘인 줄 알았는데. 아, 그거 했나 거구나. 추첨했구나. 제가 요즘 추첨 잘 안 해. 나도 추첨을 한번 드디어 할 수 있게 생겼어요.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만들어갖고 여러분들 추첨 좀 해갖고 해야겠어요. 그립 시스템 뭐 말고 내가 다른 걸로 구해왔어요. 저걸 구해왔어요. 이거 구해왔어요. 로또. 이거 구해왔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조작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저거는 이벤트 할 수 있어. 자, 사이즈는 이거는 114cm에서 15cm. 큰 거. 하수구 덮개. 덮개. 덮개라네요. 덮개예요. 다용도 배수구용. 145mm부터 150mm 하수구 욕실 베란다 싱크대 이렇게 나 있는 이 두 가지 사이즈 두 가지였죠. 사이즈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예요. 너무 안 됐구나. 또 안 되다가 또 되면 또 엄청 잘 되지 않나? 또 사각형 이건 또 사각형인데 큰 거예요. 이번엔 다 커요. 대형이에요. 대형. 얘는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형은. 이 대형은 어디 쓰이는 거야? 대부분 업소 건물 안에 쓸 것 같긴 한데. 쟤는 어디 쓰는 거야? 자, 이거는 사각형. 대짜리예요. 실용 특허. 악취, 방지, 모기, 퇴치, 세탁기, 환용, 배수구, 청결. 야, 특허 상품이네. 야, 이런 게 특허 상품이라고. 센치는 15cm에서 17cm까지 커버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아이고요. 그러니까 155 곱하기 170. 155 곱하기 170.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뭔가 추첨이 안 됐구나. 나도 만들자. 아, 이거는 20cm에서 215cm. 아, 미리에 미리. 200mm에 215mm. 사각형 덮개. 이거 되게 큰 건데, 이거는. 완벽하게 통제하려면은. 하수구에서 은근 많이 해충들이 올라와요. 그거 막는 것 같기도 하고 냄새 많이 차단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도 사용은 안 해봤는데 그냥 덮어놓는 거니까요. 덮어놓는 거니까 이걸 또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또 들어왔어. 잘 됐지. 세탁기 호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탁기 호스 연결해갖고, 요렇게 오리신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오리셔갖고, 호스 껴놓으셔도 됩니다. 응원단장 구수님 어서오세요. 대부분 여기 호스 껴놓으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세탁실에 들어있는 호스 있죠. 통장이 통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리시는 절취선 이렇게 나와있어요. 요렇게 오리신 다음에, 다 오리시는 거 아니겠죠? 여기까지만 오리신 다음에, 요렇게 오려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칼로 이렇게 올려내세요. 칼 조심하시고. 사이언님. 어서오세요. 그렇게 오려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탁기. 이것도 똑같아요. 칼로 이렇게 동그랗게 올리셔갖고 세탁기, 호스 같은 거 껴놓고 사용하시는 거고, 아니면 칼질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저작권 신경 없이? 아, 감사해요. 음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이 잘 상하고 있어요, 내가. 잘 상하고 있어요. 잘 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표시 하면은 내가 계속 올려봐야 되니까 누가 뭐 물어봤는지 좀 해줄래요? 미안한데? 이게 손가락 표시하면 내가 계속 다 올려봐야 돼. 내가 못 본 게 있나 하고 계속 올려봐야 되거든?
이렇게 손가락 표시하면은 차라리 누가 뭘 물어봤다고 좀 해줘요. 좀 시간 걸리더라도. 댓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댓글 안 놓치려고. 안 놓치려고. 댓글 안 놓치기 위해서. 그 다음이, 이거는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이 종류가, 이렇게, 대짜리하고 소짜리, 이렇게, 대짜리, 소짜리. 주댕내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것도, 대짜리, 소짜리.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것도 대짜리, 소짜리. 너무 많지 않나요? 다 그래서 조금씩만 가져왔어요. 조금씩만 가져왔고. 자, 요거는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회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돌기가 여기 있어갖고, 회전하면 나가는 거고, 회전은 그냥 닫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돼 있어요. 자, 요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밀폐식이에요. 개폐식, 개폐식 뚜껑, 소짜리. 개폐식 수거이고, 센치는 7.8cm에서 8.8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소짜리에요, 소짜리. 소짜리. 소소소. 이게 1800원. 그리고, 대짜리. 대짜리. 14.2cm에서 15.2cm. 14.2cm에서 15.2cm. 어? 쓸데없이 조명빨을 받고 있어요. 예, 어? 빛이 나네. 쓸데없이 빛이 들어오고 있네. 내 얼굴이나 빛이 들어와. 자, 요 방식은요, 또 특이합니다. 질문이 배고파요, 여러분들. 요거 누르면은, 누르면은, 요렇게 뜬 애가 이렇게 퐁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누르면. 그러니까 누르면 이렇게 되는 방식이고, 다시 또 이렇게 또 펴놓으면 또 다시 닫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되는 거니까요. 사용 잘 해보세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건. 원터치 배수막의 소, 약 8cm. 약 8cm. 동접 감사합니다. 동접 10명 감사해요. 여러분들 주방용품 관련해갖고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고 보여드리고 할게요. 마음에 드시거나 찾으셨던 물건이시면 달라고 하시면 바로 선착순으로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어보신 것도 그냥 스토어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부담 없이 보셨다가 비교해보시고 뭐 이것저것 가성비 비교해보시고 담으시면 돼요. 자, 이러고 있는 프로필 여기 들어오셔도 한 1000가지 정도 상품이 있는데, 그거 찾으면서 달려가셔도 되고, 아니 뭐 일단 물어보면 웬만하면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자, 요거 대짜리 14cm에서 15cm.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누르면 개폐되고 다시 돌려내면 된다는 거. 자, 3,500원. 스타일이 하나 또 있었어요. 스타일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덮개인데요. 덮개인데, 그냥 그 말랑말랑한 거예요. 13cm에서 15cm 큰 게. 이게 뭐 개폐식이고 열고 닫히고가 아니고 그냥 마개인데, 구멍 뚫려 있는 마개. 이게 맞을 수도 있겠어.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이게 찾으셨던 물건이 이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으셨던 게 이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은, 혹시 몰라서 더 가져온 거예요. 개폐식하고, 원터치는. 자, 1800원. 이러면서 아이템이 더 늘어나가고 있을 거야.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저런 멘트 아주 좋네. 멘트가 고급지고 있어요. 멘트가 고급져지고 있어. 멘트가. 잘하고 있습니다. 멘트가 상당히 고급져지고 있네. 자, 3200원. 야, 이거는 세 가지를 가졌어요. 내가 이거를.
세 가지를 가져왔어, 세 가지를. 이게 만약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짜리 하나, 10만원짜리면, 제가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뭐, 만원 미만이라서 그냥 조금씩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사한 김한나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아,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거지 딱, 이렇게, 될 것 같아갖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딱,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오면은, 안 돼. 비교 대상과, 또, 얼추 가성비 비슷한 애도 가져와야, 여러분들. 비교되니까. 그 다음, 본드. 이거 많이 안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오면은 날짜가 있어갖고, 안 되더라고요. 이건 2023년 6월 달에 만든 거예요. 제조가 2023년에 만든 거예요. 6월 달에. 자, 순간 접착제. 다용도 순간 접착제.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 하시고요. 지름을 이겨내자. 잘 오셨습니다. 헬로키친 여러분들. 주방용품 보여드리고는 헬로키친. 냄비, 후라이팬부터 시작해갖고, 도자기 그릇부터 시작해서, 멜라민, 레트로 상품, 외, 도자기 뚝배기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소소하게 여러분들 그냥 찾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상품. 소소하게 찾으셔갖고, 소소하게 가져와갖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은 제가 안내해드릴 겁니다. 네. 초코수정님, 뭐 좀 드셔요? 자, 요거는, 50본드에요, 50본드. 손 50접착제. 50본드라고 하죠. 공주만만히 어주세요. 여기는 손오공 접착제로 되어 있는데, 아시죠? 목공용 수성 접착제. 종이, 나무, 가죽, 직물. 이거 부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조 연도가 2024년 2월 22일. 2월 달입니다. 이 시간에, 잘 안 먹어요, 저희 와이프가. 잘 안 먹더라고요. 난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 스타일이고, 저는 꼭 방송 끝나고 들어가서 꼭 뭐를 먹고 한 2시간 버티다가 잡니다. 이거 1500원. 자, 목공용. 혹시 몰라서 두 개 다 가져온 거고요. 접착제라는 게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노란색 튜브형도 있고요. 옛날 많이 보던 그 뽕도 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방송에서 이게 찰흙 같은 거 말랑말랑한 거 이렇게 조물조물해갖고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가격은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사용 용도가 한 여섯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공용, 수전용, 아니면 뭐 완전 강력하게 나온 거고. 뭔지 아실 것 같죠,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뭔지 안다는 거죠. 밤에는 소화가 잘 안 되죠. 저도 먹자마자 바로 자진 않아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버티다가 잡니다. 2, 3시간 버티다가. 배만 나와요. 배만 나와. 딱 저녁에. 자, 그리고 이거는 식탁보예요. 식탁보. 식탁보인데 센치는 120에서 150cm짜리고요. 이게 찾으신 게 이게 맞나 내가 싶긴 한데, 이 식탁 매트를 찾으신 건지 식탁보를 찾으신 건지 내가 헷갈려갖고 일단 식탁보를 가져왔어요. 식탁보. 한 개 들어있어요. 한 개로 들어있고요. 합성수지. 테이블보 합성수지. 방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보가 120에서 150cm짜리 뭐가 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아마 요 스타일 같아요. 요 스타일 딱 요 스타일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식탁보 일단 올려볼게요. 많이 안 가져왔습니다. 많이 안 가져왔어요. 식탁보 요즘에 찾으신 분이 처음 찾으신 거라서 일단 디자인 네 가지 있길래 네 가지 해서 한 개씩만 다 가져왔어요. 한 개씩만 다 가져왔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깔끔한 거 좀 키포인트 찾으실 거면 요거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가지 가져왔어요. 스타일은 네 가지. 자, 여기 또 똑같고. 네 가지가 아니구나. 세 가지만 가져왔구나. 한 가지는 완전 꽃, 그냥 꽃무늬. 플라워. 이렇게 돼 있는 아이라서 좀,
피했어 일단. 자 이거 저 같은 이게 예. 구매 약정 감사합니다. 자 스타크보 저 같으면 이거 쓸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산뜻해 보이는데 나는 만약에 쓰게 되면 난 이걸 쓸 것 같아요. 만약에 120에 150짜리가 테이블이 이제 식탁 테이블이 이제 길게 맞으면 좋은데 아, 요 정도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 잘 정리하고 접어놓으면 되는 건데요. 클립으로 조종하거나 클립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되는 거는 클립으로 접어놓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사이즈가 좀 적다 아니면 너무 크다 그럼 오리셔야 돼요. 오려갖고 사용하셔야 된다. 식탁이 요즘에는 아일랜드 식탁도 너무 많아갖고 직사각형 중에서 아주 이렇게 완전 직사각형이 아니라 완전 막대가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갖고 이 시간 빵 먹을 수 있다니 부러워요. 전 다 뭐네트 중 이 시간에 빵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 아 사이언님이 사이언님이 대단하십니다. 윤금백이님 어서 오세요. 물건 어서 오세요. 내가 물건 갖다 드렸나 아니면 있나 아직 모르겠네. 아직 있나? 안 갖다 드렸지 내가 아직 안 갖다 드렸죠. 나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가게 되면요. 만약에 물건 금요일이나 목요일 빠르면 목요일. 제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가져온 건 다 올렸습니다. 오늘 가져온 게 그래도 다 갖다 줬어요? 아 다 갖다 줬죠? 아 끝났구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짜롱님 어서 오세요. 짜롱이님 어서 오세요. 짜롱이님 아 갖다 드렸구나. 아 나 다 갖다 줬구나. 나 혹시라도 빼먹은 게 있나 해서 정신이 없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에그팬 올려드릴게요. 에그팬. 에그팬하고 후라이팬 덮개. 요런 것 좀 올려드릴게요. 후라이팬 덮개하고. 내사랑 지윤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문자 드렸어요. 감사해요. 내일 보내드릴게요. 내일. 제니님, 내일 보내드릴게요. 혹시라도 오늘 뭐 구매하실 거 있으시면 팟백창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내가 말해줬어요? 아까 말해줬어요? 아까 말해줬어요? 자, 에그팬. 음악 너무 좋아. 에그팬이요. 이건 인덕션 안 되는 거. 인덕션은 안 되는 거요. 기본, 뭐, 일반, 나머지 여러 개 다 사용 가능합니다. 뭐, 핫플레이트부터 시작해갖고, 나머지는 다 되는데, 가스레인지부터 시작해갖고, 3구짜리로 돼갖고, 간편하게 에그팬을 동그랗게 해갖고, 드실 분들, 요거 사용 많이 하시대. 자, 요거는 인덕션이 안 되는 거예요. 13,500원? 13,500원. 자, 지금부터는 인덕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김치전, 부치전 해먹기 좋아. 아,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전 한 거고 전 해도 맛있겠다.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아이디어 좋다. 감사해요 제니님. 오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네. 전 생각도 못했네. 저는 생각도 못했네. 꼭 계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전도 해놓고 드시면은 아이디어도 잘 먹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 빵 그 뭐예요? 빵 만드는 거 그 뭐야? 생각 안 나네. 핫케이크, 핫케이크 만드실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핫케이크 만드실 때도 동그랗게 나올 것 같고요. 괜찮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핫케이크.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니님. 팬케이크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 정말 잘 많이 먹겠는데요. 팬케이크를 저기 뭐 튜브용으로 이렇게 녹았고, 이렇게 쭉 짜갖고 해도 될 것 같고,
뭐 이게 퍼갖고 뭐 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뭐 쭉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우리, 호두과자 만들 때도 이렇게 쭉 짜잖아요. 이렇게 쭉 짜고, 쭉 짜고, 쭉 짜고. 그럼 바로 한방방방방 나올 것 같은데. 아, 인덕션도 사용 가능한 거고요. 인덕션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인덕션도 사용 가능하고, 19,100원. 자, 인덕션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열이 안 들어가네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인덕션은 이제 전기로 이제 자전기로 이렇게 자석의 원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의 원리로 갖고 사용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기 사용하시면은 한 1cm 정도는 간격이 있습니다. 1cm 여유가 있어 갖고 열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요.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열이 똑같습니다. 아, 그래갖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강하고 그 다음에 가위가 강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쪽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가운데만 타게 되죠. 이렇게 가운데만. 그래갖고 반반 돌려줘야 돼요. 내가 한 번씩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 걱정 없으시지 인덕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열이 골고루 전파가 될 거예요. 열이 골고루 전파되는 거고요. 백원이님 감사합니다. 팔로우하고 또 오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 인덕션 사용 가능한 4구팬.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요거는 이제 4구 펜 아니고 사각형의 3구 펜. 만약에 토스트 얘기가 많이 하는데 바다보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보로님 어서 오세요. 자, 토스트로 만약에 일반적으로 포스트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올려놓고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인덕션 되는 거니까요. 인덕션 사용 가능한 거고요. 토스트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꼭 토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또 아이디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 나도 딱 아는 것만 알아요. 딱 아는 것만 알기 때문에 접착제 여기 스토어에 올려놨습니다. 찾으시는 접착제가 맞으시면 그거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는 2023년도에 다 만들었으니까 괜찮아요. 써니702 어서 오세요. 혹시라도 만약에 가져갔는데 굳어있어 그럼 말씀해 주세요. 굳어있으면 말씀하세요. 열어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날짜가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날짜 한번 봐야 돼. 그래서 50본드하고 순간접착제 두 가지 가져왔어요. 자, 토스트를 하실 때는 대부분 후라이팬을 사용하실 때는, 후라이팬에다가 토스트 하실 때는 어떻게 사용하실 때 보면은, 후라이팬에 보시면, 후라이팬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식빵 두 개 올려놓고, 식빵 먼저 하시다가, 보시면은, 장바구니 감사해요. 식빵 따로 빼놓고, 버터 발랐으니까, 버터 좀 지어주고, 기름 발라주고, 또 계란 해야 되고, 기름 또 닦아주고, 또 계란 따로 놨었죠. 그리고 또 햄 구워야 되죠. 고기도 구워야 되고, 고기 그거 뭐지? 베이컨 구워야 되죠. 뭐,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후라이팬 사용할 때는 되게 귀찮아요. 내가 왔다 갔다 닦아내고 왔다 갔다 닦아내고 하니까 귀찮고요. 그렇게 해서 베이컨 그렇게 해서 드신들 식어서 맛없어. 빵도 바삭 겉바 촉촉 만들려면 화력도 좋아야 되고 어쨌든 근데 이건 식빵 두 개 올려놓고 두 개 여기서 이제 버터로 이제 구우시면 돼요. 식빵 두 개를 걸으시면 되고 써니님 안녕들 하셔요. 써니 왠지 되게 젊어 보여요. 써니 하니까 20대 같아. 나만 그런가? 반갑습니다. 여기다 베이컨 구우시고요. 고기 구우시고 아니 슬라이스 햄 있죠? 그거 구우셔도 되고요. 여기다 이제 계란 하나 딱 올리시면 이제 토스트 하나 딱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토스트를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들 잘 사용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야채만 좀 버무리고 있습니다. 야채, 양배추, 마요네즈에다가 케첩 조금 이렇게 버무려갖고 설탕 조금 뿌린 다음에 이렇게만 버려놓으시면 끝! 네, 그것만 하면 끝! 자, 에그 이제 귀여운 거 아침에 빨리빨리 해서 드시고 가실 분들 이것도 이제 인덕션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덕션이 되는 이거 에그팬인고요.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인덕션이 되는 아이. 모든 열원기구 다 사용 가능한 아이예요.
음악 너무 좋네. 음악이 너무 좋아. 자, 13,000원에 드리는 거고.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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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자, 그 다음이요. 덮개에요. 덮개. 덮개라네요. 덮개. 이건 갖다 놨는데 가격을 안 붙여놨네. 가격을 안 붙여놨어. 자, 그럼 5,800원. 자, 이거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 손잡이도 실리콘이고, 걸어 놓을 수 있게 여기 이제 구멍 다 나 있죠. 그리고 기름 막 튈 때 있죠. 그걸 이제 살짝 덮어 놓은 거예요. 이걸로 살짝 덮어 놓는 거. 기름 막 튀잖아. 그때 이제 이걸 살짝 덮어 놓은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안 된다. 실리콘이기 때문에 직화, 가스레인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올려놓으면 당연히 타죠? 안 타는 거 아니에요. 탑니다. 녹아요. 큰일 나요. 잠깐 안 튈 때만 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냥. 막는 역할. 냄비에서 살짝 불하고 좀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요게, 사이즈가 28cm. 이게 28cm짜리 돼요. 매니저님은 저거 실리콘 덮개 이거 사이즈 두 가지잖아. 두 가지 다 가격 다 알려줘요. 5,800원짜리 말고 다른 거. 6,800원인가? 5,500원인가? 사이즈 큰 거. 사이즈 알아봐요. 야, 이게 이제 28cm짜리에요. 28cm. 아, 이 시간만 되면 저기 앞에 도로에서 물 레이스하나 봐요. 아니면 퇴근하면서 여기가 이제 뻥 뚫려 있어요. 청주로 나가는 길로 뻥 뚫려 있어갖고, 배기통 높은 차량이, 여기서 액자를 그렇게 당겨요. 웅! 하고 소리 나고, 아우, 기차보다 시끄러워. 기차가,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이제, 신탄진역으로 지나가는데, 기차보다 시끄러워. 웅! 하고 들어가니까, 웅! 하고, 웅! 하고 가네. 여기까지 들려. 어떻게 지하까지. 배기통, 마우라, 이제, 그거, 이제, 아파트 들어갈 때는 막고 들어가는 거 아세요? 엑셀 조금만 당겨도 왕, 왕 거리니까, 뒤에다 마우라를 좀 이렇게 껴갖고, 뒤에다가. 그리고, 이분은 이제, 높잖아요. 이렇게, 언더백이 좀 있는 데는, 아주 천천히 갑니다. 아주 그냥, 천천히. 아주, 내가, 친구 녀석이 그걸로 갖고 다니길래,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때 차를 바꿔 그냥. 불편해서 못 타고 다니겠다. 불편해서 못 타고 다니고. 응? 매니저님 답이 없어. 못 찾고 있어 이거. 한 가지 사이즈가 더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사이즈가 28cm 하고 작은 게 또 있어요. 두 가지인데 사이즈 못 찾고 있나 보네. 사이즈 못 찾고 있니? 얼른 찾아봐. 기다려줄게. 7,900원이래요, 여러분들. 30cm, 이건 30cm나 28cm나 1cm 간격이에요. 위아래로 지르면 1cm, 1cm. 그러니까 2cm 간격이니까요. 7,800원이라니, 7,900원이라니. 몰라, 다시 수정해야겠다. 다시 수정했다. 임영희님, 어서오세요. 나 7,800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7,900원이라는데, 7,800원 올려놨어, 그냥. 그냥 올렸어요. 그냥 올렸어요. 아, 그리고 이제 스텐. 실리콘만 있으면 실리콘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에 탈 수도 있고 막 관리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텐도 가져왔어요. 잠깐 방심해도 되니까.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이것도 사이즈가 두 가지예요. 사이즈 두 가지죠. 사이즈 두 가지인데 이거 31cm하고 33이에요. 이거는 사이즈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나만 보호할 수 있으면 돼요. 나만 보호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만. 강감한 민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거래소 사모님이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자세히 똑바로 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왕 인사드리는 거, 똑바로. 이게 뭐 하는 거냐? 따라하지도 못하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갖고, 하트 날리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감사하죠. 저를 시청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뵈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33. 어? 내가. 내가 어디다 올려놨는데, 이걸 안 보여갖고, 이게 안 보여갖고. 일단 7,800원. 헷갈려. 아우, 헷갈려. 이게 맞나? 아니면 이따 수정해야지. 아니면 이따 수정해야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저는 헬로키친, 여러분들. 주방용품 보여드리는 헬로키친이고, 지금은 여러분들. 요쪽 올려드린 거야, 지금 요쪽. 쭈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한번 바꾸실 때, 이제 대목이 이제 코앞이라서요, 여러분들. 예. 어머님 집이시나, 이게 아버님 집에 같이, 부모님 집에 가셨을 때,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후라이팬 먼저 보세요, 후라이팬. 예, 후라이팬은 진짜 여러분들, 이건 꼭 제가 저한테 안 사도 되는데, 후라이팬은 여러분들 코팅 벗겨진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신다. 지인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친척들이나, 특히 부모님들. 부모님들은 잘 안 바꾸세요, 후라이팬. 예, 후라이팬은 그냥 동네 앞에 슈퍼만 가도 다 팔고 있거든요. 조그만 중형 슈퍼도. 그거 사갖고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러니까 기존 거 만약에 코팅 벗겨지는 거 잘 사용하고 계신다. 그럼 무조건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33cm. 이게 7,800원. 내가 지금 잘 올리나 모르겠다. 이게 너 얼마에 올렸지? 200원 차이였어? 매니저님, 내가 가격 좀 볼래? 가격이 없어. 가격이 없어, 가격. 이거 가격 좀 알려줘봐. 저희가 아직 매장이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꼭 가격표 언니들이 이게 맨날 그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와서 점검을 해요. 가격표 없으면 붙이고 가격 알려달라고. 8,600원이구나. 가격 없으면 붙여 알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이게 꼭 이렇게 튀어나와 없는 애들이. 천원 차이였구나. 7,600원, 8,600원. 아 그러네. 땡큐. 다시. 8,600원이래요, 여러분들. 8,600원이랍니다. 8,600원, 8,400원? 저거 잘못 올렸네, 그러면? 작은 거는 7,000원이 아니구나. 네가 고쳤어? 잘했네. 언제 고쳤대? 잘했네. 고쳤어? 잘했어. 잘했대.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는데, 잘했대요. 자, 덮개가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자, 실리콘 덮개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사이즈는 세 가지가 가능하고요. 꼭 후라이팬 아니라 냄비도 사용 가능하세요. 냄비라는 건 요런 냄비들 있죠? 요런 냄비를 카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냄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냄비 카바예요. 요게 이제 센치가, 16cm, 18cm, 20cm. 총 세 가지 사이즈 커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신 직화 사용하신 분들은 조심은 하셔야겠죠. 녹아요. 녹으면 냄비 버리고 얘도 버리고 화재 경보 울리고 난리 나고 이럽니다. 실리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봐요. 자, 주방용품만 관련해갖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사이즈는 옆에 나오죠? 이렇게 사이즈. 이것도 같이 입을게요. 이렇게 해서 냄비 커버 멀티 커버 가격 올려야 되는데 가격을 언제 올려야 되는데요. 언젠가는 올려야 됩니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얘는 또 어디 간. 여기 있구나. 냄비 커버. 이거 은근히 인터넷으로 주문 많이 하시대. 자, 이거는 사이즈가요, 여러분들 24, 26, 28cm예요. 보통 요거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후라이팬이 대부분 28짜리까지만 돼 있으니까 아마 요걸로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중짜리 커버가 24, 26, 28cm까지 커버가 되는 각각 사이즈 세 가지씩 되는 겁니다.
1900원. 자, 요게 대짜리에요. 28짜리하고 중형에서 28짜리였죠? 24, 26, 28. 28이 포함되어 있어요. 20cm. 그래서 28, 30, 32까지. 보통 32까지가 워크펜으로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워크펜으로. 요거보다 더 큰 걸 찾으시는데, 그거는 아직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는. 아니면 제가 못 찾고 있는 거나. 이거보다 더 큰 걸 찾으시던데? 저래서 저번에는 유리 뚜껑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갖고, 그냥 한 가지 사이즈만 맞는 유리 뚜껑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커버. 커버 올려주세요. 여기 있는 것 좀 올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상품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제법. 못 보셨던 것도 있을 거예요. 못 보셨던 것도 있을 거고. 자, 요거. 이거는. 킵테어 있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5일 지나면 제가 문자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내주세요 하면 그때 그 문자에다 보내주셔도 되고, 뭐, 어느 정도, 받으실 때 됐으면 1대1창에다가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킵 이용하시고, 핫배창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꼭 말씀해주셔야 제가 배송해서 보내드립니다. 아니면 까먹어요, 서로. 파스타 냄비에요. 파스타 면, 삶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파스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거, 다양하게 하셔도 됩니다. 다양하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파스타. 27,100원. 근데 이게 수시로 물건이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작 과정이 있어요. 제작 과정이 있는데, 그 제작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좀 까다로워. 일반 냄비보다 까다로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과정이, 요건 만들긴 쉬워요. 요건 만들기 쉬운데, 딱 그냥 이렇게 돌도 말아갖고 위에만 이렇게 이어지면 이렇게 망이 되는 건데요. 요 판을 여러분들 지금 22cm까지 늘려놨잖아요. 22cm까지 늘렸다는 거는 원래 판이 이렇게 판판해요. 판판한 거를 프레스에다 넣어놓고 위에서 프레스가 콩콩콩 찍습니다. 콩콩 찍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쭉 눌러주고 다시 빠져요. 그리고 다시 또 콩콩콩 눌러주다가 다시 쭉 빠져요. 그리고 맨 위에 거는 다 고려주고 이게 말아주고 샌딩해갖고 돌려주면 말아지겠죠. 말아지겠죠. 마는 이유는 이게 구부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아주는 건데, 이 과정이 아직 국내에는 이걸 더 깊게 못 만들어요. 25cm 이상을 못 갑니다. 22cm 이상 못 가요. 그러면 찢어져요. 스텐판이 찢어진다. 찢어져요. 스텐판이 찢어져요, 여러분들. 뜨거운 열 프레스가 쭉 눌러준 거예요. 통통통 찍거나 아니면 쭉 눌러주거나 그런 역할을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불량품도 많이 나오고 이걸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도. 어쨌든 그래서 수시로 물건이 있다가 없고 막 그래요. 있고 없고 막 그럽니다. 찾을 때는 또 엄청 많이 찾으시는데 간혹 그런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 나갈 때는 엄청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제조사도 타산이 안 나오니까 안 만들어 내시는 것 같아, 잘. 그래도 나는 몇 개 챙겨갖고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니까. 그 전에 저거 파스타 냄비 뭐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올렸어야 되는데. 스텐 멀티 커버. 이거는 사이즈가 여러분들 24, 26, 28, 30. 네 가지 사이즈예요. 제일 무난한 거. 제로 멀티 커버. 리빙 아트 제품이고요. 제로 스텐 멀티 커버. 이거 7,6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사이즈는 24, 26, 28, 30. 네 가지 사이즈. 꼭 후라이팬 뿐만 아니라 냄비. 사용하셔도 돼요. 냄비에다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수육 종골판. 아이고, 오랜만에 올려야 되는데 사이즈가 다 없네. 다 있네. 수육 전골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육 전골판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찐판 하나 들어있고, 찐게 하나 들어있고, 판이 하나 들어있어요. 자, 요게 이제 430 재질의 여러분들 스텐이라고 해갖고요.
요것만 있어도 여러분들 인덕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인덕션 사용 가능해요. 모든 열원기구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좀 손잡이가 없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 형태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계속 데펴놓고 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체 올려 쓰시는 분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의 열에서 계속 데피면서 드실 수 있는 수육 전골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당 가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식당 가면은 여기다 밑에가 물을 집어넣고 물을 좀 잔잔하게 넣고 여기다 수육을 올려놓고 수육이 식는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사이즈가 세 가지. 26, 24, 16, 28.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제가 비밀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기 계신 김에 수태펜 작용하는 쓰세요? 제가 지금 드릴게요. 뭐, 이제 자리까지 알아. 여기가 어딘지도 다 알아, 이제. 여기가 어딘지 다 알아요. 수태펜이 사이즈가 좀 돼야지. 자, 20cm, 22cm, 24cm, 총 세 가지 사이즈. 이렇게, 총 세 가지 사이즈입니다. 총 세 가지 사이즈. 이렇게, 어떻게, 여기, 장소를 이제 깨뜨고 있네. 자, 소태펜이라고, 여러분들. 자, 후레펜하고, 여기 보면은 웍펜 있죠? 웍펜의 중간 사이즈입니다. 22콜? 오케이. 자, 22콜로 담아드리고, 잠깐 또 설명도 안 드릴 수가 없겠지. 자, 22콜. 자, 아이고, 선착해서, 이렇게. 자, 이것도 사이즈 22짜리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발. 같이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거 설명은 드릴게요. 설명은 드릴 거고요. 이따 생각해 보셨다가 22cm 소태펜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같이 추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소태펜. 감사. 자, 소태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레펜하고 옥펜하고, 냄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후레펜, 옥펜, 냄비가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게 소태펜이라고, 그 멀티펜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뚜껑이 있어갖고 냄비로 쓰셔도 됩니다. 20짜리 기준으로 해갖고 라면 두 개가 들어가요. 라면 두 개 들어가고요. 당연히 20cm, 22cm, 24cm 총 세 가지 사이즈 나온 거고, 자, 이렇게 냄비로만 사용하면 또 아쉽죠. 멀티펜인데. 후레펜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오일 요들기 해갖고 여기 엠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름 지나는 길, 바람 지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얀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소프트 핸드 터치로 되어 있고요. 모든 열원기구 다 사용 가능하시면서 물코가 양 옆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전면 코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면 코팅으로 되어 있고, 논스틱 코팅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실바트 국내산 제조로 이루어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햇빛공님 어서오세요. 손잡이 있는 부분도 냄비 스타일이 다 이래요. 알겠어요. 20하고 24 두 개 수정이요? 오케이. 그거 다 빼고, 이거 빼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하시면은 제가 또 세일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얀검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바다보로님이 900원, 오케이. 선착 900원. 자, 바다보로님 선착 순으로 900원이요. 900원 뭐지? 900원, 바다버러니 900원 모여드릴 것 같고, 자, 요게 이제 가격이 제가 세일해서 드립니다. 세일해서 두 개 이상 사시면은 미라클 시리즈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900원? 아이고, 저거 볼 때마다 내가 푸샤 볼 때마다 아주 푸샤가 너무 이뻐요. 푸샤가 너무너무 이뻐. 나도 저 탈을, 겨울에는 탈을 좀 쓰고 갈까봐요. 나에게 맞는 탈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나에게 맞는 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라클 소태. 소태팬, 20하고. 20만. 3만. 4만원. 5만. 아니야. 내 얼굴에 맞아들어야 돼. 내 얼굴에 안 맞을 건데. 제 얼굴이요.
좀 소두, 중두, 대두 중에서 중대 쪽이에요. 중대 쪽, 중대 쪽이고 소두 쪽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갖고 이게 또 길잖아요. 제가 또 말상이에요. 엄청 말상 건 아닌데 쓰면은 아마 아까 바다보로님의 이렇게 카드 찾잖아요. 난 여기서 시작할 거야 아마. 여기서 시작해갖고 보기 싫어져요. 나 찾지 마. 나 싫어. 나 안 쓸 거야. 나 안 쓸 거야. 그거 안 써. 이쁜 사람만, 이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쁘겠다. 교육 이벤트요? 뽀뽀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요거, 수태펜. 20짜리하고 24짜리 맞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후라이팬, 냄비, 냄비 시리즈 총 다섯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편수, 그다음 20양수, 24양수, 낮은 거 24, 전골, 28짜리 곰솥까지 기본 사양 다 있고요. 자, 후라이팬도 여러분들 네 가지 사이즈 다 있고요. 웍팬도 네 가지 사이즈 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춰 있어요. 20cm부터 30cm까지 다 나와 있는 상품이고요. 자, 요거 있고 김밥마리펜, 계란마리펜. 계란마리펜이 작은 거, 김밥마리펜이 큰 거, 24cm에 여기 2만원, 24,000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성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 놓고 잘 판매하고 있는 헬로키친에서 마음 놓고 진짜 판매하고 있는 미라클의 상품이니까 자, 이것만큼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이쁘게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복을 받고 있어요. 판매자가 열심히 팔았는데 뭐 제품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사용하는데 부주의로 인해서 자꾸 이제 이슈가 되면은 제가 판매할 때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아직 단 한 건도 진짜 단 한 건도 아직 발생이 되어 있는 상품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후라이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걸어놓고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후라이팬 정리대에다가 이렇게 한 개씩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후라이팬은 자주 사용하시는 거고 코팅에 입혀져 있는 상품인데 가끔 위에다가 뭘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맨 아래다 놓으시면 안 돼요. 끝낼 때 슥 긁고 나옵니다. 긁고 나와.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코팅에도 안 좋고 그거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아, 노안 진행의 눈으로 노안이 오셨군요. 후라이팬 밑판을 뚫어지게 봤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맞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실바트 공장에서는 저희가 물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도 해봤었고 지금은 여력이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력이 생기면은 요번에는 헬로키친 박아놨고 제조 좀 해달라고 좀 해야지. 자, 수육 전골이 24cm짜리 자 요거에 대한 비밀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죠. 비밀은 요거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사용할 거면은 이렇게 사용할 거다. 그 말씀드릴 건데 일단 올려드리고 잠깐만요. 올려드리고 여기에 대한 비밀 추가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추가적인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자막을 한국어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한국어를 하나 넣었더니 발음이 헬로 키친 이렇게 되는데 헬로 키티 하고 발음이 되더라고요. AI가 헬로 키친이라고 내가 말을 해도 AI가 헬로 키티로가 발음하더라고. 그 발음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글 자막도 같이 넣어버렸는데 인식을 한 90%까지는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해주는 거를 댓글을 쳐주니까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자, 요거는 여러분들, 숨겨진 비밀. 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는, 자, 인덕션이 안 되는 냄비들 있죠,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인덕션 안 되는 냄비들 있을 거예요. 자, 요거 냄비를, 자, 이 냄비는 인덕션이 안 되는 냄비였어요. 인덕션이 안 되고, 지금 현재는 많이 없는 상품인데, 리퍼된 상품이고, 계속 저절이 있다 보니까 녹이 쓰고 있어요.
자, 인덕션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인덕션이 안 되는 상품인데, 자, 요 상품을 여기다가 받쳐놓고, 여기다 올리시면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덕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냄비들 인덕션 안 된다고, 인덕션 하고 바꾸시면서, 아, 냄비 다 바꿔야 돼 하면서 골치 썩으시고,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아,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인덕션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인덕션이 되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인덕션이 돼서 나오느냐, 그 차이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판 뒤에 보면 인덕션 되는 냄비인데요. 인덕션 냄비는 회원님 어서오세요. 여기 이제 판이에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게 판이 이것 때문에 이제 인덕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석이 붙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석이 붙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석이 붙어요. 자석이 붙는 건데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웬만하면 이거 판매자가 이런 말기 안 하는데 이거 붙여서 나온 거고, 이건 붙여서 나온 거고요. 네, 붙여서 나온 거고. 이거는 내가 임의로 내가 옆에 붙이는 거예요. 원래는 인버터라고 해서 2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인덕션 인버터라고 이거 높은 거 말고 판만 파는 게 있어요. 판만. 이 판만 오래갖고 파는데 2만원이 넘어가요. 차라리 그거 살 바에 차 이거 만원짜리 산 게 낫죠. 여기 국물도 열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국물도. 국물도 열려 떨어지고 손잡이도 있으니까, 손잡이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국물도 위로 떨어지고, 여러분들 화구도 지킬 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숨은 비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덕션 사용 가능하게 자석이 땅땅땅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아이고야, 짱짱하게 붙어요. 네, 이렇게 사용하셔도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숨은 비밀. 붙어서서 인덕션 가능하게 인버터가 붙어서 나온 냄비냐, 아니면 내가 임의적으로 인버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아유, 감사합니다. 똑똑하기는 그냥 제가 아는 거 전달해주고 있는 뿐. 회치블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인덕션 사용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인덕션 하나 바꾸려면 인덕션 화구도 비싼 건 되게 비싼 건데 냄비도 다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안 되지. 예. 혹시 올스텐 칼 세트도 있나요? 있어요. 제가 드린 게 45,600원짜리가 있는데 몰디브 된강입니다. 스텐인데 몰디브 된강. 예, 스텐인데 몰디브 된강. 자, 요 상품은 제가 세일가에서 계속 넣어드리고 있어요. 저희 오퍼라인에서는 지금 55,000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요거 이제 칼이 제일 좋은 거는 몰디브 된강이라고 해갖고요, 여러분들. 스텐 중에서도 녹이 덜 나는 스텐 소재예요. 살성분에서 많이 뺀 상태, 올 스텐으로. 자, 요거 칼이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가도 하나 들어있고요, 가도 하나 들어있고 중간 들어있고 대바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총 세 가지 키친 스토리 칼이라고 해갖고요.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든 거고 직접 생산을 해갖고 여러분들 전국에 납품했는데 지금 재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다시 재오다를 해야 되는데 재오다에도 지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룩볼에 만나니 어서세요. 오다를 넣으면 한 3개월 후에 나와요. 한 2,000개가 2,000개씩 뽑아 1,000개에서 만 적게는 1,000개. 많으면 2,000개에서 3,000개 이렇게 해서 뽑아내고 있는 상품이고, 자, 올스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올스텐으로 되어 있는 상품인데, 자, 올 어디 이유고 저 하나 할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일단 바로 넣어드리고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선택해서 드릴 거고요. 제가 세일가로 45,600원에 지금 계속 드리고 있었으니까 일단 45,600원에 드릴 거고, 45,600원이면 거의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원가예요. 자, 아이고,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아이들이 너무 이뻐. 자, 45,600원에 올려드릴 거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칼 보여달라고 해서 지금 세일까지 넣어드린 건데, 5만원이 넘어가는 55,000원짜리 45,600원인 거, 만원 이상 9,000 얼마요? 9,500원 깎았나? 그러니까, 하얀거니 부셔보고 내가 깜짝 놀랐네. 이뻐. 자, 그래갖고 이렇게 이어지지도 않았고요. 이게 껴놓은 것도 아니에요. 껴놓고 용접한 부분도 아니고요. 쭈글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충분히 갈아 쓰셔도 되는 거고요. 장기간 보관하실 때는 아무래도 철 성분이 많이 빠져 있는 상품이라고 해도, 자, 여러분들이 보관할 때는 그래도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녹 안 나는 스텐은 없어요. 언젠간 녹이 나는데 그게 관리가 이제 내가 한 6개월 이상 방치를 했을 때, 장기간 방치를 했을 때가 그때 녹이 나요. 그래도 다 벗겨지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갈아 쓰셔도 되는 거예요. 갈아 쓰셔도 되는 거고. 자, 여기는 턱걸이가 다 있죠. 손가락 갑자기 뭐 쓰시다가 갑자기 쓰르실 때 여기 너무 쳐갖고 손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막힘이 있어요. 위치 12위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일체형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올스텐이고, 자, 여기가 이제 손잡이 잡아놓게, 이렇게 제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손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더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본 패키지로 여러분들, 여기에 요게 들어있는데, 이게 요게 들어있는데, 원목이 아니에요. 합성목이에요. 합성목이라서 수분에 좀 약합니다. 수분에 약해갖고, 수분이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원래 싱크대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른 걸레로 이렇게 마른 행주로 싱크대에 수분을 다 닦아주시는 게 원래 정상인데 그것 때문에 곰팡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주변 환경이 싱크대에 있는 물기를 많이 제거를 하셔야 그만큼 곰팡이도 많이 줄어드는데 대부분 귀찮으셔서 안 하시죠. 그러다 보면 얘가 옆에 있어요. 옆에 있다 보면 곰팡이 날 거예요. 곰팡이 어디 나냐? 이 속 안에도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조금 곰팡이 나는데 보이네? 곰팡이 냄새가 나네? 그럼 버리세요, 그냥. 닦을 방법도 없고요, 얘는. 어디 담궈둘 방법도 없어요. 합성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주방은 그 기본으로 사용하는 패키지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수분을 잡을 수 있다. 그러시면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수분이 조금 들잘 뺐다 하면 곰팡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쓰시다가, 어덩뛰면은 버리셔. 하여튼 감사해요. 오늘 칼도 팔았네. 야, 오늘 칼도 팔았어. 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칼이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저 45,600원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미친 척하고 세일 한번 낸 적 있는데 거의 원가일 거예요. 원가인데 수수료 빠지면 손해. 지금 저 단가가. 하여튼 여러분들 잘 판단하세요. 롱이 영롱님 어서오세요. 저게 저 칼이 여러분들 시중에 나가면 일단 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9만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건 확실해져요. 9만원부터 시작하는 칼이에요. 하추힝 어서오세요. 하추핑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헬로키친 여러분들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주방용품 요 명절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은 필요하신 게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쓰다 보면 본인이 쓰다 보면은 좋네 하다 보면 또 부모님도 지인도 친척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헬로키친이 그랬으면 얼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혜인이지님 어서오세요. 아, 여러분들, 장뿐이 너무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 집에서도 닭갈비 팬으로 여러분들, 집에 닭갈비 해서 드세요. 요번에 명절에 다 가시죠. 요번에는 뭐 코로나도 아니고 다 가시지 않나요? 그래서 사이즈 두 가지 준비해봤어요. 사이즈 두 가지고요. 통 3중으로 되어 있어요. 통 3중 닭갈비팬이에요. 닭갈비팬 당연히 인덕션도 사용 가능하시고 7짜리 닭갈비팬 여기 식탁에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거 대피시면서 다 드시길 바라면서 자 이런 또 닭갈비팬도 대형마트 가면은 팩으로 다 팔고 있죠. 팩으로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고 양배추 더 쓸어넣고 깻잎 더 슬라이스 친 다음에 감자쯤 더 넣어주고 내용물 더 풍성하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치즈 더 올려놓고 여러분들 하면은 아주 사랑 많이 받으실 거예요. 뭐 이런 걸 죄송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죄송한데 진짜 닭갈비는 생각도 안 해요. 이 판 어디서 났냐고 물어봅니다. 10중 팔고 이 판 어디서 났냐 이것도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 판이 가면 이 닭갈비 팬이 가면 일반 가정집에 이런 게 있어? 이거 먼저 물어보게 돼요. 죄송해요, 그거는. 그건 너무 죄송한데, 닭갈비 맛있는 거는 생각도 안 해요. 맛있다는 일단 예의로 이제 해주고, 닭갈비 팬 물어볼 겁니다. 10중 팔고.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래갖고, 통삼중 돼 있고, 모든 열원기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니까. 자, 요거 제가 드리는 단가가, 통삼중 닭갈비 팬. 사이즈는 두 가지가 있어요. 35하고 40cm. 35cm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35cm입니다. 35cm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하세요. 닭갈비 뭐 삶고 감자 익히고 뭐 재료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대형마트에 다 팔아요. 맛있게 기본 양념이 소스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고춧가루 좀 더 몇 개 드실 분 몇 개 더 드시고 청양고추 더 송송 썰어 갖고 더 넣으실 분 더 넣으시고 딱 맛 보시면 아시겠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미안 35짜리 통삼중 닭갈비 팬 막 쓰셔도 됩니다. 뭐 눌러붙어? 뭐 누룽지 볶음밥 팬에 눌러붙어? 아 괜찮아요. 얘는 코팅 벗겨질 염려가 없어요. 얘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 이런거 보여드렸고 자 그 어우야 얘는 되게 커요. 35cm하고 40cm하고 차이가 나는데 야 이거는 40cm예요. 무게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드실 때는 이거 사용하지 말고요. 또 가족끼리 모였을 때 남성분 시키세요. 이거 설거지 할 때 이거 싱크대에 들어갈라나 모르겠어. 이거 싱크대에 싱크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40cm면 들어갈라나 이게 기울여서 들어갈 것 같은데 힘드니까 이건 남성분 시키세요. 더더구나 여기다가 볶음밥 해서 드시면 눌러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 남성분 시키세요. 자 요거 닭갈비 팬 더더구나 무거워요. 아 무거워 오 진짜 이게 춘땡 닭갈비 팬이 요즘도 주물팬으로 사용하신 분들 아직 고수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만큼 알바생들이 그거 설거지 하러 가면 죽어도 못합니다. 일부 좀 젊은 새들이 이거 주물팬은 더 무거워요. 주물팬은 이만한 사이즈가 더 무겁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설거지 안 하려고 합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서빙만 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걸로 바꾸시면서 어디 약품 섞어갖고 담가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스테너는 아시겠지만 과탄산 소다 그것만 잘 이용하셔도 여러분들 뭐 연마 작업 때 찾게하고 찌든 때 물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지개 현상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제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 과탄산 소다. 과탄소다 씻어 되고 과탄산소다는 좀 드라마틱 결과가 지금 있어요. 조금 완전히 극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뭐 맨질맨질하게 윤기가 나는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고요. 요 꼬꼬님 어서 오세요. 닭갈비 먹고 싶죠? 나도 그 깻잎 많이 들어간 건 진짜 맛있거든 닭갈비.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 감자 좋아하실 거고 저는 깻잎에다가 닭갈비 야들야들한 걸 먹으면은 아우 너무 맛있거든. 집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닭갈비 팬 넉넉한 팬 보통은 28짜리나 30짜리도 있을 겁니다. 닭갈비 팬이 자 이것도 업소 분위기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고기 팬으로도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고기 팬 그리들 팬처럼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닭갈비라고 꼭 닭갈비만 한 건 아닙니다. 아, 다 감자보다 고구마죠. 아, 그래요. 고구마. 고구마 죽이죠. 고구마 쪽이지. 아, 고구마도 이렇게 통 고구마 아니라 이렇게 송송 썰어 놓은 그런 거 고구마도 맛있어. 이게 등성등성 놓은 고구마들. 아, 양념에 쭉 배어 있는 그 간장 닭갈비 있잖아요. 어우, 친구이네. 머니 마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쪽 올리죠. 이쪽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쪽. 자 찐냄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찐냄비야. 찐냄비는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통 3중인데 통 5중 같은 통 3중이에요. 그래갖고 1중으로 된 1중은 아닌데 무겁게 가볍게 소재가 3중인데도 불구하고 얇은 티로 막 만들어놔갖고 뭐 단겹으로 만든 거나 통삼중으로 만든 거나 똑같은 게 있는데 스텐 전골 세트는 인덕션 되나요? 스텐 전골 세트? 전골 세트 있는 것도 있어요. 전골 세트 인덕션 스텐은 웬만하면 다 됩니다. 제가 어디쪽으로 오셨구나. 웬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스텐 전골 세트 인덕션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거 올려드린 거 있죠? 요거 수유 전골 이거 인덕션 되는 겁니다. 인덕션 되는 거고요. 당연히 손잡이는 여러분들 화구 때문에 뜨거워지진 않아요. 이게 냄비가 뜨거워지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33번이 아마 이거일 겁니다. 수유 전골 사이즈가 총 이렇게. 그 약불에다가 좀 데쳐갖고 밑에다가 물 집어넣고
밑에다가 물 집어넣으시고, 물 깔아놓고, 약간 이렇게, 약불에서, 이렇게 익히, 약불에서 좀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드시는 수육 좋은 걸 파네요. 요즘에 다 이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수육이 식으면 맛없거든. 아니, 식어도 맛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식은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뜨끈뜨끈하니까 맛있어. 뜨끈뜨끈하니까 맛있어. 거기에서 수유전골판, 판 자체도 인덕션이 가능하게 나온 거예요. 접시 겸, 트레이 겸,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자, 네, 수유전골이란다. 찜 냄비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사이즈는 28cm, 36cm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설거지가 오니까 올라와 있어요. 뜨끈하게 좋지요. 맞지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뜨끈뜨끈한 게 맛있습니다. 차가운 것보다는, 식은 것보다는, 그게 나아. 자, 찜판이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찜판이 들어있어요. 찜판이 들어있는 통 3중이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 5중 같은 통 3중이에요. 그래서 무게로 따지면은, 일반 통 3중보다는 그래도, 업이 돼 있어요. 다른 것보다 좀 무게가 좀 있습니다. 무게감이 좀 있어요. 티를 좀 두꺼운 걸 갖다 댔기 때문에, 티를 두꺼운 걸 갖다 댔기 때문에 통 3중인데 불구하고 통 5중 같아요. 그런 아이. 냄비는 여러분들, 냄비는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확실히 음식의 퀄리티는 상당히 같이 따로 올라갑니다.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열 전도를 빼고 열 최고점에 올라가는 거는 제일 빨라요. 알루미늄 냄비라든지 이런 냄비는 빠른데, 수육을 같이 인 곳에다가 같이 해놓으면 얘는 얇은 거는 여러분들 못 잡습니다. 비린내는 못 잡아요. 잡내는 못 잡아요. 근데 요거 통삼중, 통오중 같은 통삼중 요런 거 사용하시면 꾸르륵 시간이 됐다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사용하시다 보면 열 전도율이 상당히 골고루 전파가 되기 때문에 비린내 잡내도 많이 잡아줄 거고요. 보통적으로 이런 거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요거는 28짜리라고 했죠. 자, 28짜리 유리 뚜껑으로 되어 있고요. 유리 뚜껑으로 되어 있고 리빙아트 제품이에요. 아이고. 꼬르시아님, 예, 타는 천자님 보셨다면서요. 자, 28짜리 제가 드리는 건 69,000원. 자, 이 정도 시중에 가시면은 상당히 많이 부를 건데, 제가 드리는 거는 딱 69,000원에 드릴 수 있어요. 자, 요거 드릴 수 있고, 요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이제 36까지 있어요. 36까지면은 여러분들 킹크랩도 가능한 사이즈예요. 보통은 28짜리도 킹크랩이 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도 킹크랩이 발 이렇게 꼬집이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킹크랩이 두 마리 정도는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36살이에요, 여러분들. 킹크랩까지 가능한 거니까 그게 36. 맛있는 저녁 돼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저녁 먹고 왔구나. 남사장님, 오, 그렇구나. 그쪽에 계시니까 그게 가능하네. 가능하네. 명절 때 뭐 쪄서 드시고 대게 하나 타고 들어가시면 대게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몇 개까지 들어가려나? 이 사이즈면 대게가 몇 가지 들어갈까요? 대게가 몇 개까지 들어가려나? 이게 뚜껑만 해도 36짜리예요, 여러분들. 36짜리가 제일 커요, 가정용으로는. 자, 요거 36짜리는 제가 드리는 게 99,000원. 10만 원 단데. 인비에 맞으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오, 그래?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뭘 먹었을까? 자, 요거, 아유, 무거워요. 통삼중이라서. 통삼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오중 같은 무게니까, 상당히 좀 무게가 있어요. 자, 요거 제가 드리는 건 99,000원이고, 한번 비교해보시고, 만약 필요하셨던 상품이면 언제든지 오셔갖고,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요거는, 이거 품절 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티켓학관님, 어서오세요. 명절에도 제일 많이 찾는 사이즈인데 불구하고, 28짜리, 30짜리를 많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우리가 물건 못 땡기면, 찐빠야, 찐빠. 군옥만님, 어서오세요. 이사오세요. 언니 매일 불러서 집안일 못하게. 그런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 이단찜기를 내가 이렇게 설명을 오늘은 막 입에 착착 붙는데 에그팬 이거 보여드릴까요?
자, 에그팬이고 인덕션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모든 여름 반 다 사용 가능하게 제작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아, 이렇게 하고 제가 드린 게 13,000원짜리고 자, 요거 필요하시면 제가 담아 드릴 거고 아니면 스토어에 있는 거 찾아가고 담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후라이팬 이름 또 까먹었다. 미라클 자신 있게 이름 또 까먹었대요. 미라클. 자, 미라클이라는 상품. 자, 요 사이즈. 여기 20cm부터 나와요. 이렇게. 모든 여름 기구 다 사용 가능하게 전면 코팅 다 되어 있고요. 실바트 국내산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고, 소프트 핸드터치, 여러분들 이거 만져보셔야 돼요. 보들보들합니다. 보들보들하게 되어 있는 작품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엠보가 되어 있어요. 오돌오돌하죠. 엠보가 되어 있어갖고, 오일 노들기. 지름지라는 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고, 자, 모든 후라이팬 통틀어 갖고요. 좋든 가격이 비싸든 저렴하든 모든 후라이팬은 열을 조금 에그팬 어디 거냐고요? 저거. 에그 이게 킨센스 거예요. 킨센스 코팅 잘 돼 있냐고? 모든 코팅은 잘 돼 있어요. 논스틱 코팅으로 다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코팅 문제는, 여러분들, 언젠간 저는 항상 판매할 때, 모든 코팅은 언젠간 벗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라이팬 이따 설명드릴 건데, 모든 후라이팬, 이 에그팬, 모든 코팅 제품들은요,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는 열을 좀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열을 좀 올리시고, 홈쇼핑 보시면은, 거기다 계란 후라이 딱 사는데, 계란이 바로 떠트리자마자 자글자글 익죠. 냄비가 좀 올라 있는 상태에 온도가 최적의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덕션 사용 가능합니다. 인덕션 사용 가능하고요. 모든 최적의 온도가 있어요. 최적의 온도라는 거는 82도에서 84도, 85도 사이인데 보통 그렇게까지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줘봐도 됩니다. 물을 한 방울 떠뜨렸을 때 수증기를 증발해 버리면요, 82도 이하예요. 아니면 85도 이상이거나. 근데 수증기에서 안 닿아가지고 물이 보글보글 익으면서 돌아다녀요. 그게 82도에서 85도 사이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열면 설명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한 20초,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하트 모양 있나요? 하트 모양은 없어요. 어른아님, 하트 모양은 없다. 하트 틀은 없고, 요런, 그 쿠킹 틀이라고 제가 구해올 수 있거든요. 요런 건 구해올 수 있어요. 이런 건 구해올 수 있는데, 이게 하트 모양이 있었나 모르겠네. 쿠킹 틀이. 하트 모양은 없어요. 아유, 또, 러브 하신 분 계시네, 여기. 하트까지 해갖고 만들어서 주시려고요? 누구를? 누구를 이렇게 하트까지 해서 주시려고? 좋네.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이게 해놓고 만들어요. 이렇게만 만들면 하트 모양 되지 않나? 이렇게 파면, 하트 모양 되지 않나? 마음에 들면, 지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열 달궈 놓고 사용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자, 100도씨 사용 전이죠. 이제 사용 후에는 여러분들 사용 후에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거를 조금 이제 열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바로 찬물에 집어넣는 거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변형도 일어나고요. 구겨지거나 변형이 일어나거나 코팅이 좀 버티지를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코팅이 벗겨졌거나 코팅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겁니다. 홈쇼핑에서 이제 새 상품 갖고 와서 막 그라인더로 짓고 지단 막 지적고 막 하죠. 그건 새 상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새 상품은 다 가능한데 언젠가는 여러분들 위중으로 뭐 코팅되어 있거나 뭐 테팔이나 뭐 압축으로 되어 있는 뭐 많죠. 이런 압축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도 언젠가는 코팅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다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거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아무리 저렴한 후라이팬도 아무리 비싼 후라이팬도 똑같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지키는 순간 이제 비싼 후라이팬 사다가 이제 되게 저렴하게 가는 거지.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사용 전, 사용 후, 제가 판매할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계속 이걸 사용하실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를 1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사용 전, 사용 후, 요것만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오래,
코팅이 안 벗겨지고 거의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건데, 만약에 이번에 명절에 어디 놀러 가실 때나 어디 집안에 놀러 가셨을 때 후라이팬이 만약에 코팅 벗겨져 있는 상품을 좀 쓰고 계신다 하시면 무조건 바꿔주세요. 코팅 벗겨지면, 이 코팅이 벗겨지면 이 안에 알루미늄 순도가 나오는데 그건 유해물질이 나옵니다. 그건 좀 바꿔주셔야 돼요. 알루미늄을 갖다 쓰는 이유는 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판보다 열 전도율이 상당히 고순도 알루미늄 요즘에 나오죠. 그건 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골고루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용 많이 하시는 거고, 대신 이제 그 뜨겁게 이제 달궜을 때는 유해 물질이 나와요. 모든 상품이 그래요. 이 코팅이 벗겨지는 순간 바꾸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코팅은 언젠가 벗겨져요. 언젠가 벗겨집니다. 근데 그게 뭐 사용하자마자 벗기지만 불량품이에요, 그거는. 사용하자마자 어떻게든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수명이 단축되는 것 뿐이고, 막 사용했는데 코팅이 벗겨졌네? 그러면 이제 이건 불량이고. 단시간네. 모든 제조사들이 후레펜 하나 만들려면 여러분들 사이즈가 4가지, 워펜까지 합치면은 총 한 10가지 정도 된다. 그럼 한 사이즈마다 100개씩만 잡아도 여러분들 천만 원 해갖고 1억을 손해를 보는 짓은 안 할 거예요. 모든 제조사는 아무리 싼 게 좋다고 해도 제대로 코팅은 제대로 돼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후라이팬도 얇은 게 있고 가벼운 게 많을 거예요. 가벼운 거는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많이 휘어지고 이 기름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냄비를 차가운 물에 갖다 넣었을 때, 찬물을 틀었을 때 그때 변형이 많이 나고, 보관하실 때 이렇게 겹쳐 놓으시니까 이건 사용 안 한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겹쳐 놓으시니까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거 이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걸어 놓는 게 좋아요. 걸어 놓거나, 아니면 후라이팬 정리대로 따로따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따로따로 한 칸 한 칸씩 넣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후라이팬은. 후라이팬은 제가 항상 이렇게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요. 까칠한 길동이님 어서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겹쳐놓는 거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 변형을 다 떠나서, 코팅 다 떠나서요, 여러분들 이 앞면은 설거지 잘하세요. 근데 대부분 뒷면은 설거지 안 하십니다. 뒷면이 어디로 돼 있냐, 이물질이 갖고 굳어있고 아니면 기름때가 붙어있는 게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요거 이제 사용할 때는 요게 이제 밑바닥하고 여기다가 닿아요. 닿으면 이제 위생적으로도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이 겹쳐놓는 상황이라면 냄비 받침이라든지 신문지 하나라도 깔아놓으세요. 신문지 하나라도 깔아놓고 사용하시는 게 아마 위생적으로도 좋고 코팅도 더 보호하는 겸. 막 사용하는 후라이팬은 없습니다. 막 사용하실 거면 스탠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스탠도 요즘에 좋은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저는 지금 없어요. 구하는 중이에요. 스텐으로 되는 후라이팬을 지금 구하는 중인데, 스텐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코팅이 입히에서 나온 거고, 코팅을 입히는 시즈닝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즈닝. 그것만 한번 둘러놓으면 설거지 하기 전까지만 해도, 코팅팬처럼, 계란 후라이가 막 돌아다닙니다. 돌돌돌 돌아다녀요. 그렇게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20cm짜리입니다. 20cm짜리고요. 미라클 20cm짜리고, 자, 요거 이제 가격이 제일 작죠? 작은 건데 20cm. 자, 이게 가격이 2,900원이에요, 여러분들. 자, 2,900원짜리고요. 자, 여기 후라이팬, 웍팬, 김밥마리팬, 계란마리팬, 냄비까지, 여러분들, 소태팬까지 포함이에요. 소태팬, 20, 22, 24까지, 총 3가지 사이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2개 이상 구매하시면은, 뭐가 됐든, 요거 하나 있다가, 뭐 냄비 하나 있다가, 요거 있다가, 편수냄비 있다가,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 10% 세일해서 여러분들 넣어드릴 거예요. 따로 넣어드릴 겁니다, 따로. 10% 세일하면 뭔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10%도 세일. 이거 하나 올려드릴까? 20cm? 오케이. 자, 20cm가 2,900원짜리고요. 뭐 하나 더 구매하실 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20cm 후라이팬이에요. 20cm 후라이팬이고요. 제가 드린 거는 2,900원. 아이고, 나 습관적으로 스토어에 올려버렸네. 천천히 들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스토어에 있는 거 담아주세요. 스토어에 있는 거 담아주세요. 나 습관적으로 걷어 올려버렸네. 천척을 안 하고.
어, 다른 사이즈도 보여드릴까? 어, 다시. 어, 다시 와. 아니면 담다가 다른 사이즈도 원하시면은 구매하실, 만약에 생각 있으시면, 어, 10% 세일해서 드릴 거예요. 요거 28짜리, 28짜리 오래팬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어, 자주꾸 내가 가지? 자, 28cm까지 있어요. 아, 30cm까지 원래 나와요. 30cm까지. 자, 28cm 기준으로 가격이, 가격을 말씀드리면, 28cm가 25,300원이에요. 요게 25,300원. 25,300원이라고, 여러분들, 뭐, 5만원짜리 후라이팬, 6만원, 5만원짜리 후라이팬, 10만원짜리 후라이팬 하고, 버금가지, 아까 그 사용 방법 알려드렸죠. 그것만 하시면 10만원짜리 후라이팬이 될 수도 있고, 그거 지키지 않는 순간 이게 만원짜리 후라이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워펜도, 여러분들, 워펜도, 워펜도 20, 28, 30, 32까지 나오는데, 아마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워펜이죠. 워펜처럼 나와있습니다. 폭이 좀 좁죠. 폭이 되게 창게 좁게 나왔어요. 폭이 좁게 나왔고. 자, 이거 이제 20cm도 있고요. 20cm도 있고, 이것도 모든 여러 개 다 사용 가능하고, 공중펜, 완전히 그, 중국집에서 파는 그런 워펜처럼 생겼어요. 예, 중국펜처럼. 보통은 워펜이, 예, 이 밑에 판 자체가 넓어요. 이렇게 넓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꺼운 건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밑에 판이, 좁으면서, 라운딩이 너무 많이 되어있죠?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웍질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웍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웍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지금 거는 32짜리입니다. 저건 32짜리고요. 지금 거는 32짜리. 자, 요게 34,100원짜리에요. 32짜리. 32짜리 먹펜이 34,100원. 자, 요 정도 사이즈야. 요 정도. 자, 요 정도 사이즈가, 34,100원. 자, 30짜리가 29,700원이고요. 이게 32짜리에요, 이거는. 32짜리. 32짜리. 30짜리도 있습니다. 30짜리도 있고, 요거 그대로 보셔도 되는데, 20짜리부터 시작해왔고요. 궁중팬은 32짜리가 제일 큽니다. 이게 20, 28, 30, 32짜리. 예, 먹펜. 요거에요, 요거. 20cm, 28cm, 30cm, 32cm. 요 가격인데, 아마 추가적인 상품이 더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품이 또 들어왔어요. 추가 상품이 들어왔네. 내가 아직 못 봐서 그렇지. 자, 요게 30cm. 이게 30이고, 20, 24. 이게 20이 맞지? 맞을 거야. 맞을 거야. 실물로 다 보여드려? 실물로? 뭐, 나중에 창고 좀 갔다 올게요. 실물로 다 보여드리면, 나 이 창고까지 가야 돼. 28짜리하고 32짜리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28짜리하고 32짜리하고, 사이즈 한번 비교해봐드릴게. 양쪽으로 2cm, 2cm 차이 나는 거긴 한데, 아니라고? 보여드릴 수 있긴 한데. 요게 28짜리죠? 이게 28짜리고, 요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잘 보일라나 보겠네. 이게 후라이팬이에요, 후라이팬. 앞에 건 후라이팬이고, 요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깊이는 똑같고, 깊이는 조금 차이 나는 거고. 이게 28짜리 후라이팬이었으니까, 이게 32짜리 후라이팬이었고. 만약에 같이 갖다 대면, 요 정도 차이 나요. 32하고 28짜리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라이팬.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우. 후라이팬은, 말모. 자, 이렇게 해갖고, 우드 손잡이로 되어 있는 리빙 같은 제품도 있어요. 이거는 도자기 코팅이에요.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많지는 않아. 이것도 네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이것도 네 가지. 이것도 워펜이 있고, 냄비는 없어. 알겠습니다. 해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대부분 이제 외경을 재냐 내경을 재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내경이 맞을 거예요. 네, 업체마다 다 틀려갖고 28 하나 올려드릴까요? 28. 아까 구매한 거하고 20짜리 후레펜하고 28짜리 웍펜하고 20. 28, 오케이. 아까 20짜리 후라이팬이었죠?
같이 넣어드릴까? 세일 넣어드릴까? 프라이팬. 아니면 20짜리 빼실 거면, 섭하게 빼. 섭하게 빼. 꾸르르님, 그거 담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내일은 방송 휴무예요, 여러분들. 멀리가요, 멀리가요. 내일도 외박해요, 외박해요. 내일 그래서 방송 못해요, 내일은. 내일은 방송 못합니다. 감사해요, 꾸르르님. 자, 담아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전기유무? 전기유무. 드디어 헬로키신도 전기로 유무를 합니다. 전기로 유무 들어갑니다. 아, 전기로 유무. 전기유무. 자, 아이언 그리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언 그리드. 아이든? 아이언 그리드. 자, 아이언 그리드 사이즈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센치는 30cm부터 시작합니다. 센스 닉네임님 어서오시고 지금 들으신 분들 아이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헬로키친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주방용품 팔고 있는 헬로키친이라고 합니다. 자, 리빙아트 제품이고요. 리빙아트 제품이고 사이즈는 30부터 나와요. 30, 33, 36, 40cm까지 나와요. 그래서 한 2인 정도 계신 분들은 지금 넉넉하게 드실 거면 33, 4인 기준,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4인 이상으로 되신 분들은 36으로 가져가시는데 36cm에서 내가 좀 김치하고 치즈하고 좀 더 올리고 싶다 그럼 40cm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보통 36cm를 많이 가져가시긴 해요. 예, 일단 단가 다 올려드릴 거고, 자,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10% 세일해서 드릴 거예요. 10% 세일해서 드릴 거니까, 이건 안 올릴 거예요. 안 올릴 거고, 원하시면 10% 세일해서 드릴 거고, 10% 세일 안 받고, 난 토치를 받기 원합니다. 토치가 더 비싸요. 토치가 4,800원이나 4,600원짜리인데, 그걸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뭐, 사이즈 상관없이 하나 구매하실 때마다, 토치 하나 넣어드릴 건데, 토치 아니면 토치를 빼고 토치를 빼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특대형 있어요. 아직 있어요. 특대형 있어. 빼드릴 거고 아니면 세일가를 넣어드릴 거예요. 세일을 받으실 거냐 토치를 받으실 거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특대형이죠. 이상 놀때 특대형. 자, 500ml짜리 여러분들 아니요. 끝났슈? 끝났슈? 아이고 거꾸로네. 자, 이색열백 500ml짜리고요. 여러분들 500ml짜리예요. 500ml짜리 특대형이에요. 특대형. 이게 사이즈가 제일 큰 겁니다. 35에서 45cm짜리고요. 자, 이게 중형, 대형이 있어요. 중형, 대형. 500ml 기준으로 자, 스토어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마음에 드신 분들은 같이 주축하시면 될 것 같아요. 8,500원. 8,500원. 자, 이거 아이언 그리드는 여러분들, 또 있었지, 참. 또 있었지, 참.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종이의, 오케이. 저거 트레이로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종이 오일? 요게, 이렇게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는 거, 요거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아니면 그냥 한지 종이 기름 아니겠, 이건 그냥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양념, 좀 넉넉하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이 쩍쩍 잘 붙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자, 이건 반반 하시면 돼요. 양념, 간장, 양념, 뭐, 오리지널, 반반 하셔갖고, 반반 트레이고, 개당 100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개당 100원? 이거 같이 팔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저보다 더 저렴하게 팔고 계시는데, 어떻게 했나 몰라. 직접 공장에서 받으셨나? 아, 나도 방법을 알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보다 뭐 저렴하게 파시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 아, 나하고 똑같네. 나보다 싸게 팔고 계시네. 에헤헤헤헤헤. 뭐 그런 적 있어. 나 아실 분은 아실 거고. 아, 아실 거야. 다 돼요. 장당 100원이에요. 그냥 장당 100원. 장당 100원이라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재사용은 안 되니까. 장당 100원.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 세 가지, 세 가지까지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네, 딴 거 가져올 거. 저게 다른 것도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이게 공정거래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자유라고 하는데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은 저렴하게 올리는 거고요. 그 쿠땡이나 네이버에서 뭐 저렴하게 갖고 이번에 쿠땡에서 난리 났잖아요. 너무 저렴하게 올린다고. 그게 무슨 공정이냐고.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마진을 보고 팔아야 되는데 그 대기업들은 대량을 주문해갖고 저렴하게 받고 저렴하게 내니까 소상공인들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정거래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똑같아요. 공장도 가격, 도매상 가격, 소매상 가격이 일정합니다. 소매상에서는 오히려 이게요. 내가 원래 이거 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건데 그냥 9천 원에 드릴게. 이렇게 판매합니다. 아니, 그냥 소비자가 먼저 싸게 달라고 소리 안 해요. 원래는 내가 원래 만 원짜리인데 내가 9천 원에 드릴게. 근데 소매상만 가능하고요.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만약 그렇게 하잖아요. 신고하면은 영업 정지 당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딱 합법화 돼 있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싸게 달라는 소리는 소매상에서만 가능해요. 그냥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자율 경쟁이란 게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공산주의 국가일 수도 있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이게 안 맞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 막 짓눌려.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구입해 주신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자면 또 말씀드리지만 저렴한 것도 있고 약간 비싼 것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다요. 그렇다요. 자, 닭갈비패, 아까 이거 아이언 그리들 모든 여름기구 다 사용 가능한 거예요. 자, 모든 여름기구 다 사용 가능하고 홀리스 실컷 집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많지는 않은데. 냉장고 깜빡했다. 실리콘 집게. 자, 여기 보시면 실리콘 집게가 있는데 아쉬워. 이거는 조금 아쉬워. 실리콘 집게가 조금 아쉽네. 자, 자, 요런 스타일이 있고요. 요거 비싸요. 7,000원이에요. 이건 7,000원이고, 7,000원. 여기에다가 손잡이에다가 실리콘만, 여기만 실리콘이에요. 색깔입니다. 여기만 실리콘이고요. 이런 게 있고, 이것도 여기 손잡이 앞에 있는 부분만 스테인으로 있고 앞에 부분만 실리콘으로 되는 거예요. 사이즈는 두 가지예요. 사이즈 두 가지고, 이게 3,500원, 이게 3,800원 있고요. 분홍이 어딨어? 이거 분홍이? 이거? 아, 이거 분홍이? 이거는 집게가, 실리콘은 아니에요. 그냥 악어 집게인데, 스텐 집게예요. 악어 집게. 악어 이빨처럼 생겼다고, 악어 집게. 방금 잡은 거. 분홍이. 이거? 이게 사이즈가, 긴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이거. 사이즈가 긴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이거 맞죠? 이거 두 개 다? 이거 두 개 다요? 이거 두 개 다? 3,800원하고 3,500원하고 합치면은 7,200원. 7,300원. 맞네. 맞아요? 오케이.
감사, 감사. 매니저님 이거 적어놔야겠다. 매니저님 이거 적어놔요. 7천 4,000원. 자, 이거. 키친풀이 호메와. 어우, 키친풀이 소메와. 자, 두 개 다. 두 개 다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두 개. 이거 두 개. 두 개. 수태팬은 멀티팬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이고. 걸릴 뻔했네. 죄송해요. 카메라 흔들렸쥬? 나, 방송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웃길 거야. 내가 들고 다니고 있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다가, 나 표정도 안 좋은 것 같아갖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 지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들고 다녀. 높이가 높이려고. 걱정 마요, 여러분들. 살 거야. 거치대에 살 거야. 좋은 거를 살 거예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거치대 좋은 거를 살 거라고. 저렴해도 샀는데, 웬걸? 불편해. 요번에는 좋은 거 살게요.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이제. 우리도 바닥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배장 정리를 안 했더니, 바닥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꼬르님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좋은 거 거치대 알아보면 내가 아마 알려드릴게요. 좋은 거 있으면. 가성비 좋은 거 거치대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아봐야지. 자, 소태팬이라고 그 멀티팬이에요. 냄비처럼 사용하시면 맞고요. 타지 말라고, 왜? 뚜껑이시니까 냄비도 사용 가능하시죠? 20cm 기준으로 해갖고요. 센치는 20cm, 22cm, 24cm가 있어요. 있어? 오, 그래? 24cm. 몇십만원짜리 나 보내주지 마요. 나 저렴한 거, 나 5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어. 5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어. 있어요? 쓰는 건데 내가 갖고 온 거 아니잖아. 안 돼. 그거 쓰실 거잖아. 쓰실 거면 내가 가져왔으면 큰일 나. 아유, 또 미안하잖아, 또. 미안해. 안 돼. 20cm 기준으로 해갖고 라면 두 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코가 양쪽으로 돼 있어갖고요. 아이들 이유식으로 만드셔도 될 것 같고요. 냄비 형태로 사용 가능하시죠?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냄비, 저 후라이팬에 나온 것처럼, 비싼 거 쓸 것 같은데. 요즘에 그 거치대도 막 몇십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래갖고, 야, 저거는 무슨 기능이 있다 저렇게 비싼 거야. 소태팬은 사이즈가 24cm가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팬 후라이팬은 30cm가 제일 큰 거고요. 웍팬 높은 거, 웍팬은 32cm가 제일 큰 거예요. 32cm가 제일 큰 거고요. 자, 소태팬은 24cm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냄비 사용하도 되고 웍팬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후라이팬으로 사용 가능하신 이렇게 거고 멀티팬이라고 보시면 돼요. 멀티팬. 오, 나 지금 습한가 봐. 습한가 봐, 나 지금. 습해. 아이고, 그러지 마. 미안해져. 그 직원들한테 눈치 보인단 말이야. 남편이, 아유,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서 갖고 오면서도 직원들한테 눈치 보여. 요즘에 뭐 직원 이기는 사장이 어딨어? 사장님, 죄송해요. 뭐가.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해갖고. 아니요, 바꿔도 돼요. 바꾸시면 돼요. 사이즈 원하시는 거 바꾸시면 돼요. 기존에 갖고 계신 것보다 더 사이즈 더, 갖고 계신데. 자, 바꿔드릴게. 웍 말고 24, 펜으로 바꿔드릴까요? 오케이. 24, 웍 말고 24 펜이라는 거는, 자, 24 펜이라는 거는, 소태팬 말하는 거요? 소태팬 말하는 거요? 아니면 후라이팬 말하는 거요? 24 소태팬으로? 24 소태팬으로, 오케이. 다시 해드릴게요. 자, 미라클. 괜찮아요. 미안해지 맞아요. 미안해지 말아요. 사령호 소품은 저희 집에 쓰는 거라. 아, 그래요? 24, 하나. 자, 후라이팬, 20짜리였죠? 후라이팬, 20짜리, 하나. 요거 같이 계산기 터 다시 또 두들겨갖고 지르면 되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29,000원. 플러스. 자, 소태팬. 24짜리, 34,000원.
4만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 그 제가 그 음악이 확실히 저 템포에 맞춰서 제 심장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확실히 오늘은 짝짝 입에 붙어요. 오늘을 설명하는 게 아주 잘 붙어요. 짝짝 잘 붙네 오늘은. 담아드렸어요. 감사해요. 아까 건 빼시고 아까 건 빼주시면 되고요. 45,600원. 와, 저거는 아까 칼이 내가 지금 생각해도 맞아요. 큰 거 있어. 뭐 요거를 하고 봐요. 24cm도 상당히 큰 치수이기 때문에 24라는 거는 대부분 요 정도 냄비인데 24 정골인데 여기 손잡이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손잡이 하나 달려 있는 상태니까 사이즈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24니까. 저는 이제 진열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진열을 해놨지만 여러분들 저도 진열할 때는 옆에다가 뭘 대놔요. 이렇게 대놓고 진열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겹쳐놓는 거 이해합니다. 이렇게 겹쳐놓는 거 이해해요. 그냥 요거 냄비 위에다가 냄비 하나 겹쳐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내가 이해는 하는데 웬만하면은 위에다가 뭐 받쳐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돌려놓고 판하고 이렇게 붙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이게 나니까 여기다 뭐 이렇게 받쳐놓고 냄비 받침이라도 하물며 신문지라도 하나 받쳐놓고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3개월만 쓰시래요. 3개월 후에 또 맹글어댄대요. 아, 이 음악을 나 계속 쓸 건데. 나 이 음악 계속 쓸 건데. 저거로 나한테 유튜브에 올릴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내주신 그 음악 그 명하고 그 만드신 분의 이름을 내가 넣어야 되거든. 그래갖고 그래야 딴 사람이 안 퍼가요. 아, 퍼가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음악이 좋아갖고 퍼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어요. 아, 그래. 뭐 저것 때문에 제가 음원으로 제가 등록할 거는 아니지만 유튜브에는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 유튜브는 신경이 쓰여. 음원을 따로 다운이 가능하니까 딴 데 쓸까봐. 아, 그것도 배 아파. 원래 저거 내 음원인데 딴 데 쓰고 있으면은 막 배 아플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출처를 바뀌려고 하면 돼요. 무료 음원도 반 출처가 있어. 그래갖고 내 저거 이름 적어놓고 옆에다가 뭐 예를 들어 헬로키친 적어놓고 이 음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출처 밝히라고. 어디서 쓰는지 내가 파악이 되니까 그건 가능하거든. 저 여러분들 저거 만들어주신 거예요. 음악을 만들어주셔갖고 딴 데도 없는 음악이라서.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딱 느껴질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면 AI가 잡아줘요. 이게 저작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잡아주더라고. 미아487이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물어보시고 자, 여기 다 올렸나 내가 잠깐만 볼게요. 요것도 맞아 돌릴게요. 후라이팬 정리대가 가격이 좀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후라이팬 정리대 높낮이 조절 가능합니다.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해요. 이건 아마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았는데 온라인하고 가격이 얼추 비슷할 겁니다. 아니면 좀 내가 비쌀 것 같아.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리고 한참 걸리니까 괜찮아요. 요거 이제 다운받아갖고 유튜브에 올리려면 한 3-4개월 후에나 올릴까 말까. 시간 많습니다. 다운받아갖고 쓰는 거니까. 자, 요거 석쇠예요. 석쇠. 저렴한 것도 있는데 이건 비싼 석쇠예요.
비싼 석재라는 거는 이렇게 관리하기 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일반 싸구려가 아니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석재판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거는 녹이 금방 나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자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스텐 자체가 틀린 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건 솥자리예요. 솥자리 석쇠. 솥자리 석쇠. 오징어? 오징어? 지포? 또 뭐 있죠? 또 뭐 있나요? 말해줘봐요. 또 뭐 있냐? 자, 중짜리. 중짜리. 7,500원. 대짜리, 8,400원. 노가리 있다, 노가리. 대짜. 쫀득이도 우구우구 그러네요. 쫀득이도 맛있겠다. 우리 아이들이 쫀득이 좋아하는데. 인덕션 쓰니까 아쉽죠. 그래도 토치가 필요한 겁니다. 토치도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 토치가 4,800원인가 아마 그럴 건데. 토치 연결해갖고, 토치 구워갖고 하신대요. 토치로 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인덕션, 핫플레이트, 전기레인지 사용하신 분들은, 토치 하나 필요해요, 토치. 불맛 내려면 토치가 좀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토치로 해야 돼. 인덕션에 와서 그게 안 되네. 아쉽대. 아쉬워요. 냄비 정리돼. 얼추 다 올려가요. 이건 선반, 이건 안천원. 이게 떨어졌구나. 이거는 주방에다가, 쫀득이 라이터 맛. 쫀득이 라이터 맛. 토치 무섭죠. 사용도 잘 하셔야 돼요. 왜 이쁘고 난리야. 왜 이쁘고, 어우, 부러워라. 이뻐. 자, 이거는 2단 선반이라고 했고, 어디 쓰는 것 같아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주방에 보면 가운데 봉 하나 지나가죠. 거기다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다 걸어 놓고 사용하시고, 물컵이라든지 사용해 놓고 잠깐 물 빼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숟가락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뭐 양념병을 올리셔도 되고요. 아, 요즘에 쿠팡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더할 수 있는 것은 딱 빨리 가져오려고 준비 중. 자, 도어 훅 해갖고, 요렇게, 이거는 이제, 주방에 보면은 이제 하부 그 문 있죠? 그 문에 걸어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걸어놓고. 그래갖고, 키친타올이라든지, 이렇게 또 다용도로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게 보관넥, 싱크 도어 훅 보관넥. 봉지에 있어갖고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가까이 찍어야겠네. 이게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긴요? 뭐긴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요. 어우, 빼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다가 이걸 올려놔갖고. 빼기 너무 힘든데. 자, 이거는 사진 전기밥솥이요. 대략 금액이 어찌 될까요? 전기밥솥이 6,7인용이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있는데 대부분 30만원짜리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6,7인용 전기밥솥을 한 저렴한 거는 28만원 뭐 29만원짜리도 본 것 같고, 적절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 것만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돼 있는 전기밥솥들. 쿠쿠꺼. 이건 훅! 왜요? 전기밥솥 필요해요? 또? 전기밥솥 또 필요하신가? 아, 요거.
이거는 옆에다 이렇게 훅훅 하시는가요? 알겠어요. 전기밥도 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꽂아놓고, 여러분들, 뭐 머그컵이라든지, 붙방이장, 서랍장, 서랍장은 아니고, 붙방이장, 신발장 같은 데 올려놓으시고, 여기다가 뭐 걸어놓으셔도 돼요. 뭐, 넥타이 걸어주셔도 되고, 열쇠고리를 사용하셔도 되고, 머그컵, 키친툴 걸으셔도 되고요.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훅이에요. 멀티훅. 훅훅훅훅. 2,000원이에요, 2,000원. 철제, 철제.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또 물어봐줘요. 색상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올려드릴게요. 이게 2,000원이고요. 이게 2,000원, 이게 하얀색이고. JJJK님 어서오세요. 자, 이게 또 멀티욕. 2,000원. 자, 그리고 요것도 렉이 똑같이 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요런데 여러분들 중간 렉 있잖아요. 주방 중간 렉에다가 요거 끼워 놓고 요런 사용하시는 건데 보통은 요것만 있을 거예요. 요것만 있는데 요거는 옆에 보면은 요거 키친툴도 꽂아 놓을 수 있게 알려 도망 거리로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도마를 올려 놓게 도마를 꽂이로 내 있었는데 옆에가 도마 꽂이로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양도 사용하시면 돼요. 뭐 행지로 걸어 놓으셔도 되고 S자 고리로 사용하셔야 하고 더 걸어 놓으셔도 됩니다. 더 걸어 놓으셔도 되고 저희 집은 여기 이게 없어 갖고 여기다 걸어 놨어요. 그래서 자주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실리콘 손잡이하고 일회용 봉지하고 일회용 롤백하고 그거 지금 집어넣은 상태예요, 저희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우리 상부에다가 딱 꽂아 놓고 바닥에 집어넣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냐? 안 보이는데? 백그라운드가 별로 안 좋은데. 아, 여기도 안 좋아? 이렇게. 아, 이게 그나마 낫다. 바닥이 좋고. 잠깐만, 이렇게 올릴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올릴게요. 아,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아, 그래도 배경이 별로 안 좋네. 배경이 안 좋은데. 이게, 근데, 얼마였냐? 아, 2,200원이었구나. 6,200원이고요. 밑에 이제 요거 홀더가, 홀더가 이게 있는 게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뭐 귀엽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요즘에는 제품이, 많지가 않아요. 그 소량으로 제작을 하시고 소량으로 나가나 봐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주문하니까 없다고 그래갖고, 못 부드린 적이 있어갖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얀색이라서 잘 보이긴 하겠네요. 잘 안 나왔어. 이쁘게 좀 찍자. 이쁘게 좀 찍자. 자, 하얀색. 화이트. 6,200원. 자, 요게 이제 큰 것도 있어요. 큰 거. 대형이죠, 대형. 대형. 대형이라는 건요. 매니저님 이거 얼마인지 봐줘요. 매니저님 이거 얼마인지 봐줘봐요. 큰 거. 큰 게 얼마일까? 큰 게 얼마인지 봐줘봐요. 결제하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뭐,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잘 들었으니까 다행이다. 존맛 탱구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큰 거 얼마인지 봐줘봐요. 큰 거. 큰 거는 옆에 끼는 게 없어요. 그 렉 끼는 게 없고요. 그대로 위에 상판만 있어요. 이게 큰 거니까. 9,500원. 땡큐.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잘 보이나요? 지금 계신 분, 지금 계신 분들만 설명 들으세요. 이것도 요거 두 배만 한 거예요. 요거 두 배만 한 거. 두 배만 한 건데 완전 두 배는 아니고. 자, 요거 사용하시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진을 상당히 많이 봐야 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캡처를 했어요. 이거 저희 또 애청하시는 네, 또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 써먹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해 주셔갖고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 사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사진 파일을 따로 정리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나 사진 찾고 있어. 여기 있다. 아우, 한 장 찾았어.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하얀 부분 있죠, 가운데. 하얀 부분에 이렇게 해갖고 물건끼리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 칸을 나누고 칸을 위에 칸이 나눌 거예요. 그 위에 공간에다가 쌓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선반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는데 자, 요거는 위에 선반에다 꽂아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 있죠? 하얀색 부분을 해갖고 약이라든지 비타민제 같이 올려놓으시면 K언니님 어서오세요. K언니예요.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다양도로 사용하시는 게 자, 요거예요.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요 상품 9,500원 올려놓은 게 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열장이 아마 많이 진열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부분이 가능해질 겁니다. 부분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내가 이걸 캡처해놔야지. 저걸 캡처해놓고 계속 해놓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게 낫겠어. 한참 내려가네. 한참 내려가요. 저기. 자, 여러분들이 사진 리뷰 남겨주신 것도 제가 나중에 추첨권을 따로 하나 만들어 내갖고 추첨해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또 사은품도 소정의 사은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진 리뷰 올려주신 거 일반 리뷰 말고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진심으로 리뷰 올려주시고 정성스럽게 리뷰도 항상 남겨주신 분들 계신데 그 중에서도 사진 리뷰, 사진 찍어서 올려주신 분들에서 건당 사진 한 건당 추첨권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추첨권을 하나 드리고 있어갖고 매달 말에 추첨을 해서 소정의 사은품, 진짜 소정의 사은품이에요, 여러분들. 재미삼아 드리는 사은품도 있다는 거.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다 올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마지막으로 올리고요.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아마 대부분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진행을 하거든요. 8월달이 아마 끝나고 아마 제가 일요일날 9월 10일? 이면 추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늦으면. 아니면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8월 말이 얼마 며칠이죠? 8월이 며칠이야? 하여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건 샤브샤브 냄비, 허거 냄비, 오뎅탕 냄비예요. 뚜껑 따로 없습니다. 뚜껑 따로 없고요. 알겠어요. 꾸르르 시간님. 지금 밥 먹으러 가요? 지금 밥 먹으러 간다고요? 12시인데. 좋은 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꾸르르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는 저 벌초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못할 것 같고 내가 빨리 오면 가능하긴 한데. 자, 샤브샤브 냄비까지 올리고 자, 이거 모든 여름기구 다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여름기구 다 사용 가능하고 이거 보셨죠? 한번 보셨을 거예요. 샤브샤브 냄비로 사용하셔야 되고 허거 냄비로 사용하셔야 되고 자,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겹으로 되어 있는 건데 두꺼운 단겹으로 되어 있어갖고 430 재질로 해갖고 모든 여름기구 다 사용 가능해요. 모든 여름기구 인덕션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꼭 매달아놓고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받침대예요. 만약에 꼬치가 들어갔을 때 꼬치가 위에 올라가죠. 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사이즈가 총 4가지가 있어요. 감사해요. 꼬르르님. 꼬시다구나. 꼬르르님이 그래서 꼬시다가 됐구나. 꼬시다. 어떻게 또 이쁘게 넣네. 꼬시다님. 자, 이거 16,000원에 드릴 거고요. 사이즈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사이즈가 총 4가지가 있는데 20cm
20cm가 요거는 좀 가까이 대고 똑같이 할게요. 자, 20cm 샤브샤브. 피어피만 바꾸고 있습니다. 와, 이런 상수를 이런 상수를 이게 탐 이게 카메라 원근법이 있어갖고요. 원근법이 있어갖고 요런 것, 요런 것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멀리 보면 18cm고요. 이쪽 가까이 보면 20cm고, 이렇게 조금 가까이 보면 이제 22cm예요. 이렇게 또 가까이 보면 24cm가 돼요. 이게 카메라 원근법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24cm, 22cm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24cm까지 올릴 거니까요. 요거 사이즈 제 얼굴을 비교하지 마요. 틀려요. 이건 제일 작은 것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고, 원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POP 보세요, POP. POP 사이즈 보세요. 네, 얼굴 사이즈 보시면 안 돼요. 빵유아님 오세요. 빵유, 빵유에 빵유. 오세요. 24cm까지 있어요. 자, 요게 24cm까지 있다는 거. 이왕이면 벌려서. 이따 이왕이면 벌려서. 이렇게 24cm. 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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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 24cm. 자, 여기까지 올려보고, 오늘은 몇 다이야?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다이 하는데, 두 시간 걸렸네? 네 개 다이 하는데, 두 시간 걸렸고, 자, 여러분들 더 다양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매장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긴 한데, 요번 주는 안 될 것 같고, 9월 달에 언제 날짜, 한 2주일, 한 보름 정도 정해놓고, 길면 한 달. 그리고 한 매장 한번 싹 뒤집어 엎을게요. 뒤집어 엎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원래는 저희가 소매를 하던 곳이 아니어갖고 이것도 부랴부랴 되게 저렴해갖고 4만원인가 아마 사다가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저렴한 걸로. 제일 저렴한 걸로 한 20개 사니까 이것도 돈 100만원 들어간 거야. 진열장이. 그래서 조금씩 매대부터 시작해갖고 다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요. 저것도 이불 가게에서 팔던 매대를 갖다 놓고 진열을 하고 있으니까 그릇하고 안 맞아요, 진짜 저거요. 그래서 좀 어수선해요. 좀 어수선합니다. 일단 슈퍼에서 슈퍼 앵글로 따가오면은 여기다 하나씩 하나 집어넣으면 참 이쁘게 나올 텐데, 아 이거 참. 아무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도 여기는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방송할 건데요. 오늘은 상당히 기분이 또 좋게 방송을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습관이 돼갖고 수건인데 습관이 돼갖고 습관이 이렇게 닦네, 이렇게 수건 이걸 닦네. 하여튼 하영구님,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날이 뭐, 매일 있진 않아요. 이게, 오늘은 조금 약간 텐션이 올라가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갑자기 또 텐션도 올라갔고, 음악도 좋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텐션이 올라갔을 뿐. 그러니까, 나 이따 가져갈게요. 좀 냄새 난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여기 냄새나요, 지금. 땀 냄새나요. 손에서, 장갑에서 땀 냄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빨래 해준다네. 빨래, 그럼 갈론 갖다 줘야지.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딱 12시네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쿠폰 알뜰하게 잘 쓰시고요. 내일 또 쿠폰 또 나옵니다. 내일은 안 나온다. 내일 모레. 내일은 제가 방송 못하니까, 여러분들. 외박하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포골지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엔딩 요정하실 건데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주방용품 보여드리는 헬로키친 다양한 상품으로 여러분들 항상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이 물어봐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잔소리 1도 잔소리를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들 질책도 잘 받아들일 거니까 많이 당근 채찍 잘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하게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전 들어갑니다. 좋은 마음 되세요. 아, 결제하려 감사해요. 다음에 봬요.